언니, 언니, 언니. 오늘은 우리가 하니까 저녁 준비를 할게. 어, 좀 쉬시고 후딱후딱 할게. 앞치마 같은 의상을 입으시고. 그래, 앞치마. 네. 저녁. 준비할 테니까 좀 쉬어야 돼. 얘는 지금 밥 하는 의상이 아닌데. 여기 저 아줌마 있잖아. 앞치마 있잖아. 너 좀 좋지 않아? 주인님, 시어머니 같아. 좀 웃음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네. 저 오디션 보시고 나서 좀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일단 냉장고를 뒤져봐야 되겠다. 뭐 충분히 돼. 뭐 할 게 있었니? 많아. 냉장고도 뭐 활짝 열어도 되는데 저렇게 눈치 보듯이. 자, 안 열어보셔가지고. 빼꼼 이제. 냉장고 다 털어야지 뭐 오늘. 아, 저기 저거 성강 씨가 보내준 거 있잖아. 어, 그것도 있고 저 샐러드도 있어. 아, 샐러드 있어. 있어요? 잘게. 우리 딸이 사온 건데. 아, 진짜? 싱싱하네 아직. 이거를 큰 볼에다 놓고 밥가닥 비벼버리자. 최고죠, 비빔밥. 아, 영양분, 비빔밥. 뭐 5대 영양소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보현 언니랑 간단하게 해먹자 해서 메뉴를 정했어요. 아유, 여기 뭐 야채 뭐. 언니 막 오이 소배기도 있어. 대박 사건. 그건 뭐야? 오이 소배기. 어머, 이거 쌀무냐. 이거 우리 딸이 사온 거지? 그래. 걔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거 왜 또 안 열려? 아, 난 마늘 못 간다고 언니가 먹어. 언니 줘봐, 이거 줘봐. 내가 이거 웬일이야, 안 열려. 이게 언니, 이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 아이씨. 이게 팽... 어휴, 어휴. 같이, 어이구. 어휴, 어휴. 어휴, 이거 그래, 저런 거 우리가 다 열어드려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뭐, 이거 열릴지 안 열려. 밥이 이거. 배고프다. 아이고, 잘하네. 아파요? 계란. 하고 내가 또 뭘 할까? 가면서 막 이 큰 볼에다가 언니 비벼가지고 어때요 언니? 아, 비비지 그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미리 볼에다가 비벼? 여기 이거 넣고 돌려도 되나? 이거 넣고? 안 되지? 이거 넣고 돌리면 안 되지? 어떤 거? 이거 안 되지? 밥은? 모르겠는데. 아니, 주방만 들어오면 작아져서. 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손가락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세상, 이 여자 큰일 났구나. 이만큼? 아우. 그리고 밥 그거 하나를 넣으려고 거기다. 다쳤어. 아, 제가 있었어야 돼. 그다음 뭐해?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니, 요리를 일처럼 느끼시네. 언니, 응? 여기다가 늘 재료를 한번 줘봐요. 이거랑, 그지? 마늘종. 근데 요것도 좀 썰어 넣고. 언니, 뭘 썰어? 손으로 하면 되지. 그렇죠, 찢어서 쭉쭉 그냥. 그죠, 비빔밥은 좀 맛있죠. 고기. 언니, 근데 그거를 잘게. 지금 썰어가지고 데운다고? 오케이. 근데 비빔밥에 고기를 넣나요? 고기 다진 거 들어가면 남은 거 다 넣는 거예요. 네, 다진 거. 고기가 조금 씹혀야 돼. 이게 건강식이다, 야, 이거 건강식. 너무 조용하면 뭐하나. 뭐하나. 제대로 내려오시는데요? 저 장조림 있지 않았나, 언니? 가만 있어.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오, 무서워. 걸린 것 같아. 왜 왔어? 오지 마! 아니, 얘는 제대로? 아니, 언니 있으면 더 안 돼. 오지 마! 똑바로 해라잉. 알았어. 살다가 또 이런 날도 있네. 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혼자만 많이 하시죠. 여기다가 데우고.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할까? 내가 해? 아니 내가 할게 언니. 아유 후라이팬은 다 어디 간 거야? 여기다 그냥 해. 아유 모르겠네. 저기다 하신다고 계란 후라이를? 어 하죠 뭐 열 개 하실 건가 본데요? 오야 많이 나 몇 개나 하시는 거야? 여섯 개를 군대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 예, 예. 거의 뭐 그 느낌인데요? 역시 손이 크십니다. 아 근데 맛있긴 하겠다 저거 다. 이거 다 넣어버릴 거 언니 여기다? 다? 아니 그거는 밥에 혼자 한 개씩 먹지. 각자 또 스타일 있거든요. 아 또 뭐야? 참기름. 어머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어머나 너무 많이 드시. 아. 손이 크세요. 저희 중근 쌤이 손이 좀 크세요. 저 정도면 이제 참기름에 말아 먹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아, 나 비빔밥 먹고 싶다. 고추장 안 넣어도 맛있어. 지금은 뭐 참기름 넣지 나왔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언니. 참기름 국을 먹어. 참기름은 좋아요, 근데 몸에. 네. 정수 언니. 마님 그래. 마님. 마님! 마님 그래요. 아우 꼼꼼하셔. 마님! 어? 빨리 내려와 씨. 밥 안 주기 전에. 아 마님 불렀어? 그럼. 어 미안해. 내려갈게. 아, 확실히 지금 선생님이 기분이 홀가분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콧노래도 하시고. 그렇죠. 엘에이서의 마지막 식사 자, 시간입니다. 감사하게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어머니 간도가 알았어. 알았어. 언니 샴페인. 샴페인으로 한 잔 먹어야지. 샴페인. 샴페인. 한 잔씩 수고하셨습니다. 벌벌 떠지지 마시고요. 근데 원래 이거 벌벌 떠지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나? 아니야? 이거는 이건 노알콜인가 봐. 핑크색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정말 수고했어요. 나 일어나야 되지. 아니, 맨 바닥에 쥐가. 내가 그래 지금. 아유, 그동안 진짜 고생했어 너희들. 아유. 잘할까? 하고 내려가 봤더니 너무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언니, 내가 부미 너도 고생했어. 컨디션이 안 좋아. 부미 음악 들으라고 보내준 거 내가 틀어줄게. 어머, 진짜? 아, 그래? 어, 야, 또. 어, 이건 뭐예요? 아니, 또 이제 DJ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선곡해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 써요. 아, 좋네요. 신나네요. 신나네요. 자, LA 쫙 보이나요? 마음껏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드랍드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아 좋네요 좋네요. 또 저걸 저렇게 또 내 사랑이랜다. 머리 잊지 말라고. 좋겠다. 정수 박정수 선생님 보현이 김보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붐이에요. 선생님들의 깊은 대화에 깊은 분위기 모두 있게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모여서 음악으로 우리기 올려 드립니다. 올려. 이게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면 제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어서 보내줬지. 라디오가 아니라. 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애다. LA 갬성담 노래들. 자, 그룹을 한번 타볼까요? 감성, 갬성.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또 가는 거야? 완전 갸리기게예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정말 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남자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언니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붐을 내가 칭찬하는 것보다 언니들이 칭찬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면서 진짜 성광 씨도 또 병재 씨도 우리 또 붐이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치. 자기네가 막 서치해가지고 우리 미국까지 오게 해준 그 장본인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한국 가면 밥을 같이 한번 먹든가, 응? 중매를 한번 서든가, 장가 보내야지 이제. 오. 셋 다 장가 다 안 갔잖아. 중매. 그렇죠. 저희 셋 다 미혼이니까. 경제는 가기 힘들어. 너무 악담이다 언니 그거는. 경제야 날 용서해. 미치겠다 언니. 내가 나중에 네가 여자 만났을 때 한번 만나봐 줄게. 너랑 맞는가? 우리 같은 사람끼리만 맞아. 아 그래? 근데 좀 특이하구나. 자기만 보고 싶다라는 거지. 야 나중에 우리가 매니저 말고 선생님들 우리 중매 해줘도 재밌겠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우리 첫날 언니 여기 왔을 때 응? 간다고는 했는데 막 그게 막 벅차고 했었잖아 사실은 이 도전이. 첫날 막 미국에 이렇게 막 발 딱 디딜 때는 막 암담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더 잘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아쉬운 그거는 어떤 거든 이거 아니래도 뭐래도 우리가 녹화라든 뭐래도 뭐래도 끝나고 나면 아니,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니까 좀 힘들었잖아 정신적으로도 맞아, 엄청. 그렇고 막 이게 자존심도 막 엄청 상하고 막 근데 이 계기로 나는 한번 영어를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봐갖고 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꼭 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오케이? 그때는 영어를 지금보다는 더 엑셀런트하게 잘했지. 그럼 나는 어차피 언니 그러기 전에 또 에이전시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나 혼자 그냥 가서 돈 벌어갖고 올게. 언니가 제일 빠를 수도 있어, 광고야.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여기 막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좀 닮아, 언니. 그 지나가. 되면은 그냥 혼자 안 먹는다고. 알았어. 우리가 안 출연 안 해도 같이 먹는 거야? 출연 안 해도 같이 먹는 거야? 아니, 그거. 언니, 우리가 가방을 좀 해줄게. 가방 찰 테니까 비행기 티켓하고 먹고 자고. 비즈니스는 안 해도 되지? 아니,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래, 그럼. 야,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여기서는 이게 짭짤해, 바보야. 언니, 근데 만약에 한국보다는 세다. 연락이 안 오면 응? 연락이 안 오면 완전히 세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거지, 너.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잠깐 기다려. 선물을 준비하셨나?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언니 왜 빠삐용을 갖고 왔어? 움직였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씩 선물로. 어머나. 아니야, 그냥 니네들이 펼쳐봐. 지금 언니 변한 거 없어? 머리 세우고 왔잖아. 머리가 확 세워졌네. 이거 볼륨 스프레이. 볼륨 스프레이. 왜냐면 우리 나이 되면 이게 머리가 자꾸 죽어. 감사합니다. 땡큐. 보현이는 나 옛날에 마사지 크림 줬고 너는 나 준 거 없잖아. 부미가 준 것만 줘. 에이, 안 꺼내려 했는데. 난 다시마 팩하고 마사지 크림 줬어. 내가. 역시. 그래. 친척이 갖고 오지. 자리 뜨면 알지? 알지? 쟤는 말이야. 이건 뭐야? 얘는 또? 그래, 난 일단 큰 게 좋아. 너도 커, 뭐야 이게? 근데 너무 커. 뭐야 또. 너 이거 아니, 추우니까 여기가 되게 추웠잖아요. 너 언제 여기 갔어 또? 네, 백화점 이거 가운. 역시 미국은 가운이니까. 한번 입어봐요. 정말! 입어보세요. 역시 선물 센스 있으시다. 나 이거 여기 와서 사가려고 했거든. 잘됐다. 너 언제 근데 여긴 간 거야? 아까 끝나고? 내가 숨차가지고 어머머. 죽는 줄 알았어. 언니! 언니! 제 마음이에요. 이거 뭐야? 제 마음이에요. 이거 뭐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정수 언니.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준비하셨어, 선생님. 힘든 도전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냐, 언니한테. 언니한테 다 맡기는 거야. 언니. 언니. 같이 들어줄까? 너 거기를 들어. 여기 중간에 있잖아. 계란 더 넣을까? 아이, 무슨 소리야. My sister. Good sister. 오늘 이렇게 멋있는 도전을 하시는 선배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이거 봐라. 사랑하는 보현 언니. 이번 도전으로 언니를 알게 돼 너무 기쁩니다. 중구마! 이러죠. 언니도 한번.
쉽지만은 않은 도전에 함께 동행해줘 감사합니다. 야, 그러지 마. Let's go. Yes. 언니들. 굉장히 좋아해. 두 분 선배님 진심으로 동행해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보냈던 그 순간순간이 너무 벅차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감동을 줬어요, 종국이가. 마지막을 아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또 눈물이 날라고 합니다. 엄마했었다. 너무 사랑한다. 아유 진짜. 너 앞으로 그런 거 사주지 마, 이 집에. 자, 자 사진 한 장. 자 사진 한 장. 자 우리 예쁘다. 모든 걸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한 사진 한 장. 왜 그런 거야? 가만 있어 너. 좋잖아. 이게 잘 안 걸려. 자 내가 잡아줄게요. 귀뚜기를 잡고 있는 거 알지? 선생님께서 아침을 해서 이제 저를 보고 미국서 연락이 왔어요. 김보현 너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인 것 같다고 셀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보내게 됐는데요. 저한테 일단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박중금 씨나 이제 종수 언니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중금아 같이 가자. 종수 언니도 광고 회사에서 그 연락이 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요. 저도 뭐 이게 이제 된 게 아니라 이제 오디션 대본이니까 이제 해서 보내고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닿았으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한번 도전하러 할리우드로 가보겠습니다. 네.